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로 9절까지 말씀 주십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여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122편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의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최고의 복은 우리 만남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은 물질이 아니고 권력 명예가 아니라 정말 최고의 복은 우리의 만남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옥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무엇이길래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들이 모시길래 우리 주님이 날마다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며 나를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하나님의 예배로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이 강산이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이웃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정말 국제 기독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전에 올라가자. 예배드리러 올라가자. 기도하러 올라가자. 찬송 부르러 올라가자. 성령 받으러 올라가자. 은혜 받으러 올라가자. 감사하려고 올라가자. 그런 자들의 입을 가장 아름답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가면 뭐해,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뭐해, 이런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능력과 감사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교센터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 풍년될지어다. 아멘 자라는 교회 망하지 않고요. 아멘 자라는 목사님 믿음 없는 목사님 없고요. 아멘 자라는 성도요 믿음 없는 성도 없어요. 이 아멘은 천국의 양식이기 때문에 아멘을 자르실 때에 그 영혼이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렀는데 대답 안 해보세요. 참 답답하지요. 불렀는데 대답 안 해보세요. 참 답답해요. 하나님, 이 강대상은 천국의 밥상이기 때문에, 아멘, 이 강대상은 천국의 밥상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주시든 간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 간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이 국제 기독 선교 방송은 풍년이 들어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달려있습니다. 환치도 하는 혀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아멘. 이 방송은 영혼을 살리는 방송. 이 방송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송. 마음에 쏙 드는 방송. 하나님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룸각처에 모여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네.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하나님 영적인 귀한 사명자들이 듣고 감동되어야 돼. 아, 국제 선교 방송 가려
거기서 찬양하랴, 기도하랴, 말씀 듣자, 아멘하랴, 할렐루야, 감사하랴, 성령 충만 받자. 이런 역사도 일어나야 돼.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못한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찌 알고,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할까? 아멘. 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자는 그 입술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부터 국제 기독교 방송 올라가자, 예배 드리러 올라가자, 합동 기도하러 가자, 찬송 부르러 가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자 하는 그런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녹화 방송이 아닙니다. 지금 생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중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애매가 아니라 산 애매입니다. 아멘. 살아 죽으나 우리는 아버지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365일 동안 1년에 52조 시간은 8760시간 하나님 나를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늘의 말씀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국제방송 올라가자, 예배드리러 올라가자, 기도하러 올라가자, 능력 받으러 올라가자, 은혜 받으러 올라가자, 성령 충만 받으러 올라가자, 감사하러 올라가자, 이러는 축복의 예배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한모습에서 쫓겨나는 신세였지만 무엇이 그리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에도 보면 그 다윗이 무엇이 그리 좋아서 쫓겨다니는 신세에서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리 주님께 감사해서 26번이나 기록됐어요. 걸어다닌 시기에 감사라, 말은 에게 감사라, 듣는 에게 감사라, 찬양 부르는 에게 감사라,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신 에게 감사라. 감사가 열대. 아멘. 최고의 박사 중에 박사는 감사 박사예요. 석사 박사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감사 박사 하나만 따놓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내가 낮아져야 상대방을 높여드릴 수가 있어요. 저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차려려면 상대방을 내려앉혀야 내가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내가 낮아질 때 상대방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우리 비우고 삽시다. 비우고 살면 적이 없어요. 내가 채우려기 때문에 적이 생기는 거지. 내가 비워버렸는데 무슨 비방을 받으리. 내가 비워버렸는데 내가 무슨 조롱을 받으리. 아멘. 비우고 살면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국제선교방송이 하나님 낮아지게 없어서 말씀을 통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원근강처 이강산 세계 민족 후에 소문난 방송되게 하여 주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야 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레스 하나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전에 올라가자.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돼. 아멘. 오늘 찬양 부르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으러 가자. 감사함으로 하나님 전에 성전에 발을 두드리라고 하라. 감사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감사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무엇이길 수많은 사람 많지만 74억 인구 중에서도 창세 이전에 나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아멘.
물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사리도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너는 내 것이라.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주님을 향한 그 얼굴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얼굴의 향하심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갈 때 국제선교 방송으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 감사함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내 안에 감사를 줬습니까? 내가 무엇을 나를 있는 것 때문에 나의 안에 감사를 줬으며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감사를 주어졌습니까? 감사가 없으면 원망입니다. 감사가 빠져버리면 불평입니다. 감사를 빠져버리면 혈기입니다. 아멘. 감사를 채우시며 국제선교방송이 날마다 전진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국제선교방송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상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은혜를 얻으며 내 안에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감사를 줄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도 사랑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속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할 수 있다고. 아멘. 우리 잘 될 수 있다. 우리 국제 기독 선교 방송 잘 될 수 있다고. 잘 수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은 예수를 사랑하라. 예수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평안하게 만들어. 하나님 우리 모임이 하나님 정말 예? 국제 기도 선교가 한 사람 한 사람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 나 때문에 이 선교가 평안해야 돼. 나 때문에 이 선교가 사랑이 그리워져야 돼. 아멘. 예? 모여지는 역사. 예? 나 때문에 잘 되고 나 때문에 사랑이 넘치. 평화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라. 이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무슨 복이 온다? 형통한 복이 이 말이야. 이 형통이란 복은 막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그런 복이 아니라 막힘없이 뚫리는 거 보고 형통복이라고. 아멘.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에? 가나안 떠나면 안 됩니다. 가나안 거꾸로만 하면 안 나가. 안 나가. 우리 나가면 안 됩니다. 가난 나가면 안 됩니다. 아멘이 풍년될지어다. 정말 우리 여기에 우리 사역자님 목사님들만 변화되면요 이강산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아멘. 얼굴 보시니까 변화될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정말 365일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예? 아멘. 52주 충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신다면 시간은 8760시간을 헌신해서 진다면 반드시 엘리야의 기독처럼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국제기독 방송 선교사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구하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이 선교방송을 사랑하고 선교방송을 하나님 평안하게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앞날에 가는 발걸음을 평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궁전에도 집에도 복을 받고 하나님 성전에도 복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평안하게 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족에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아멘. 안전하서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모임보다도 하나님 국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멘. 예? 그 국제 선교 방송을 통하여 주관한 영혼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요 정말 믿음이 좀 솟아나야 돼요. 믿음이 좀 늘어나야 돼요. 믿음이 좀 자라야 됩니다. 예? 사람 모자라서 우리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이 사명이 뭐예요? 죽을 사자 지킴 용자.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게 사명자예요. 죽을 사자 지킴 용자. 우리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천국 가서 잘했다고 칭찬받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참 잘했다. 국제 선교 방송 참 잘했다. 아멘. 우리 강사랑 목사님도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번에 집회 중입니다. 지금 오늘 특별히 시간 뺐어요. 저쪽에서 난리 났습니다. 우리 장성모 목사님 잘 아셔요. 신림동 주말씀교회 지금 집회 중입니다. 하나님 저 써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정말 국제방송 우리 선교센터가 저를 불러주신 우리 이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호도현 목사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들 이제 정말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역전되어서 전반전에 실패할 때라도 후반전에 역전시켜서 2017년 이후부터 잘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는 김포 갈매산 기도원 조성근 목사님 어머니 김봉만 목사님 원장님 김포에 더 집회 갑니다. 속태표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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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되면 국제 선교방송 제가 잘될 수 있어요. 잘될 수 있습니다. 아멘. 가는 곳곳마다 내가 소문낼 거예요. 아멘. 아멘. 가는 곳곳마다 알려드릴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최고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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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절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가 복을 받으면 내 육신을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사업을 아닙니다. 영혼의 사업을 해서 축복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기도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복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복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나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국제기독방송 선교를센터를 위하여 이 나라 요구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강의하면 꼭 그 말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돈 없다고 울지 마세요. 돈 없다고 울지 마세요. 내 안에 능력이 없는 걸 울어라. 돈은 천지가 깔려있다. 내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후로부터 아버지 나에게 주신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돈 더 달라고보단 더 소중한 것이 능력이. 능력이 되면 돈 가지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늘고요. 돈 가지고 와라 오라 그래도 못 갑니다 지금. 아멘.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능력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능력만 채워주신다면 국제 기독 방송 선수 됐다가 하나님 능력의 말씀, 능력의 찬여, 능력의 기도, 능력의 성령이 충만한 방송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권자 붙여주시고 물권자 붙여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센터로 사용할 줄로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고 반드시 준행하는 자. 아멘. 야고보서 2장 아버지 반드시 믿음과 행함을 겸하여 나갈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하나님 1절부터 19절 말씀 너는 내 말에 준행하였느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가의 바다처럼 네 씨로 많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 까닭에 정말 그 믿음의 씨로 후손들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날마다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제 후로부터는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자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게 쓰신 하나님께 모두 다 영광을 돌리고 아, 네. 축복의 그날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행위나 잘못된 말씀이 있거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온전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 참으로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모시길래 남들이 부를 수 없는 예수를 부르게 해주시고 남들이 부를 수 없는 찬양을 부르게 해주시고 남들이 할 수 없는 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도 고맙습니다. 오늘 받은 바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먹을 것 먹지 않고 쓸 것 쓰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으면서 청송으로 드린 이 예물을 열납하여 주셔서 하늘 창고 문을 열어주셔서 모자람이 없도록 여러 창고에 싸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고쳐지게 없소서. 도리는 손길 위에 모자란 건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리는 손길들 주머니 복받고 통장도 복받고 가정도 복받고 섬기는 교회도 복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는 예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제 기독방송 선택 아버지 예물을 통하여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관의 생명을 살리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되게 축복하옵소서. 모자람이 없도록 2017년 이후부터 넉넉히 채워주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려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성전으로 여호와께 올라가자는 입술을 축복하시는 말씀 받고 그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사장님들과 하나님 백성들과 섬기는 교회 가정 일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국제 기록 방송 선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